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준비한 화제 영상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첫 시간으로 출산에 실패해 죽을 위기에 놓인 구피에 대한 영상입니다. 유튜버 구피링이님이 찍어주신 영상이고요. 본격적인 영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약간은 징그러운 영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류의 영상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도 되게 이쁘시죠? 이것도 저희 구독자 정혜천님이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주무시는 침실에 어항으로 인테리어를 하신 건데 이것도 좀 더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피 출산 실패 영상부터 보시죠. 지금 이 녀석이 영상의 주인공인데요. 구피리니님이 키우는 루돌프 구피예요. 장시간 동안 출산을 못하고 힘들어해서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를 한 건데 두 마리를 출산하고 3일 동안 출산을 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한다고 해요. 마지막 수단으로 뱃속에 있는 죽은 새끼들을 인위적으로 꺼내는 영상입니다. 조금 비위가 상할 수도 있으시니까 힘드신 분들은 영상을 뒤로가기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죽은 새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피 어미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피리니님은 이렇게 시술을 하셨다고 해요. 죽은 새끼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어미라도 살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신 건데요. 계속해서 나오네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고 배가 빵빵한 상태에서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죽은 아이들도 봤었는데 그때 그것도 이제 이렇게 출산에 실패해서 죽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죽은 치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네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나온 줄 알았는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미 구피가 많이 지쳐있죠. 참고로 이 구피는 이 시술 이후에 살아서 한 번 더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미 구피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어미 구피를 살리려는 구피리니님의 노력이 보이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이렇게 회복 중인 상태인데 요거 끝나고 회복을 잘해서 또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희귀한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정혜천님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 이쁜 거예요. 방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게 내 방도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댓글을 달았는데 흔쾌히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왼쪽에는 네온 테트라인 것 같고 중간에 알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구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어항 4개를 테이블? 아니면 무슨
무슨 장 위에 이렇게 올려두셨는데 침실에서 이렇게 물멍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내는 싫어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이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뽀. . 오늘 뭐 먹었냐면요, 문어 라면을 먹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냥 라면을 끓이고, 참고로 저는 계란을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해서 계란이랑 막 풀었고 파도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문어는 따로 삶았다가 위에다가 고명처럼 얹어서 먹었습니다. 아주 깔끔한 라면이었습니다. 물뽀.